오늘 시크릿 공략주를 준비하고 온 종목은 바로 라온 시큐어입니다. 아까 앞전에서 저희가 힌트를 잠깐 드려서 많은 분들이 좀 알 수가 있었을 텐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직접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융기관, 뭐 공공기관, 그다음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직접 제작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백신, 뭐 가상 키보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DID, 지금 백신 여권이 이거와 관련된 충분히 기술이 이걸로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게 블록체인을 기반한 DID 혹은 FIDO 생체 인증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실용화하고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백신 여권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죠. 유럽, 미국. 예, 작년 하반기부터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접종률도 굉장히 지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도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 뭐 마스크 의무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 경제활동 가능한, 일상생활에 가능한 이러한 생활이 되다 보니까 보복 소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물가도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월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필두로 해서 지금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무려 1,300만 명이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6월, 7월, 10월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나눠서 뭐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지금 대안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도 충분히 가능하지, 지금 점점점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여권이 점점점 두각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7월부터 유럽연합은 바로 7월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 디지털 백신 여권 증명서를 도입한다. 네, 이렇게 좀 밝히면서 네, 비유럽권 관광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이 안에서 해준다라고 좀 나오면서 백신 여권 관련주들 다시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 여권이 좀 더 관련이 되면서 관련주들 충분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네, 이러한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매매 라인을 좀 설정해드리면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600원 현재 가격부터 뭐 매수를 진행하신다 하셔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5,500원, 5,600원 이 사이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유효한 매수 라인으로 좀 진입 라인으로 설정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단기 반등을 노리고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6,100원 이상 좀 지켜보셔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두 자릿수 수익이 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목표가는 7,200원까지 좀 높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절가를 설정하시냐면 5,200원 네,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서 단기 하락에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